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탈린 브리드에서 나오는 네네. 딜레이 페달이죠. 벨 에포크 디럭스라는 모델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카탈린 브리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2003년도에 설립된 회사라고 하네요. 설립자이자 메인 빌더인 니콜라스 해리스를 비롯해서 총 기타 직원들 기타 연주 경력을 합치니까 200년이 넘어간대요. 네. 진정한 기타 덕후들. 우리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네. 기타 덕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 포틀랜드에서 전제품이 수작업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 개의 페달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빌더들이 같은 음악을 수백 번씩 들으면서 연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CDC의 어떤 곡이 좋았다. 그 노래를 전 직원이 4번 듣고 네, 그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집중력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설립 10년 만에 메인스트림 이펙터 전문 회사로 각광을 받게 된 회사입니다. 모토가 본인들이 쓰고 싶은 이펙터만 개발한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이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게임에서 치면 블리자드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요 벨 에포크 같은 경우는 전설적인 테이프 에코플렉스인 EP3를 가장 사실적으로 복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딜레이 페달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쓰시죠. 그렇죠. 테이프 에코를 많이들 쓰시는데 요즘에 보면은 실제로 리얼 테이프 에코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는 밴드들은 별로 없고 없죠. 보기 어렵죠. 컴팩트하게 이렇게 복각이 돼서 나온 그렇죠. 디지털 타입의 이펙터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이스 에코, RE201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스에서 재현을 했죠. 롤랜드에서. 그렇죠. 기타리스트 에릭 존슨. 네, 에릭 존슨 같은 경우는 자신의 투어 보드에 벨 에포크를 두 개를 서로 다른 세팅으로 부착을 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하고 사운드를 신뢰를 하고 이게 새롭게 출시된 디럭스 버전인데 6개의 프로그래밍 모드 셀렉팅 및 익스프레션 연결 단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9V 전원 어댑터를 사용을 하지만 오리지널 에코플렉스와 같이 22V 전압 공급을 시뮬레이션하는 내부 회로 그리고 오실레이션 레이트 트림파 스위치 등 다양한 추가 기능이 추가된 디럭스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 11.5cm, 세로 9cm, 높이가 노브를 제외하고 4cm. 네. 그래서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 그래픽이 보이실 텐데 오리지널 에코플렉스 테이프 에코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에요. 네. 에코플렉스도 요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글씨색을 바꿨죠. 그리고 1, 2, 3, 4, 5, 6 6개의 컨트롤 로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코 오실레이션 레이트 트림파 스위치 그리고 여기 바이패스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한 개의 인풋 잭, 한 개의 아웃풋 잭 그 그리고 익스펜션.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9V DC 파워 최대 전류 소모량은 200mA 그래서 안전사에서 나오는 9V 300mA 사용하시면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안전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팔아요. 기타리스트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노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편 정도의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간계 이펙터라. 그렇죠. 공간계 이펙터고 첫 번째에 위치한 에코 프로그램 매트릭스 가 있는데 요게 6개의 딜레이 프로그래밍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아마 따로 떼서 다음 편에서 다뤄볼 것 같고 나머지 전반적인 외관을 살펴보고 은총씨의 시연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에코 프로그램 매트릭스 6가지의 딜레이 프로그래밍 모드를 지원합니다. 숫자가 1부터 6까지 적혀 있고요. 뎁스 모듈레이션 효과 깊이를 조절하는 노브죠. 그 다음에 레코드 레벨, 그렇죠. 인풋 시그널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근데 이 레코드 레벨 노브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최초의 리피트 음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재생되는 리피트 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 볼륨,
믹스 노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에코 볼륨이 최대가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에코 볼륨이 제로인 드라이 그렇죠. 시그널 들어오게 되고요. 다음에 에코 서스틴. 네. 피드백 노브죠? 그렇죠. 노브를 돌릴수록 에코의 서스테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코 딜레이, 딜레이 타임. 80ms부터 800ms까지 네. 예, 조절을 할 수 있게 예,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탭템포가 없어요. 네, 그렇죠. 좀 특이하네요. 예, 탭템포가 없어서 이게 익스프레션 페달을 이용을 해서 딜레이 타임도 조절할 수 있고 뭐 모듈레이션 계열의 뎁스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그 풋스위치를 연결을 하면 밟았을 때 탭템포가 되느냐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네. 예,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에포크 오리지널 버전의 이 디럭스 버전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익스프레션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바로 요 VD 토글 스위치를 네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VD 왼쪽으로 하면 V 오른쪽으로 하면 D인데요. 이 D로 뒀을 때 익스프레션 페달을 누르게 되면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 감으로 수, 그쵸, 감으로 약간 더 할 수도 되는 있고 뺄 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V 모드로 가게 되면 익스프레션 페달을 이용해서 볼륨이나 로터리 스피드 필터 스윕 등을 컨트롤을 합니다. 이거는 또 모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라이브 시대 되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정직한 디지털 딜레이 같은 경우는 탭템포가 필수인데 이게 약간 성향 자체가 빈티지한 에코 그렇죠. 페달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운드에 녹아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탭템포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자연스럽게만 쓰면 네네네. 그 익스프레션 페달만으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OSC 스위치라고 해서요. 예, 에코 오실레이션 진폭 효과를 켜거나 끌 수 있는 특이하더라고요. 네, 되게. 그죠. 저 집에서 모르고 한번 눌렀다가 계속 사운드가 증폭되는 바람에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아무 생각 없이 봐봤다 앰프 터질 수 있어요. 그쵸. 진짜로. 내부 트림팟 세팅값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예,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인데요. 기기 내부, 그러니까 여기 외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뒷판을 까게 되면 슬라이더 스위치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트루 바이패스랑 버퍼 바이패스를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팩토리 세팅은 트루 바이패스로 되어 있는데 이 버퍼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 취향과 연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버퍼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처럼 모든 시그널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추럴한 에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트루 바이패스의 장점은 뭐냐면 얘를 껐을 때 완벽하게 저항 없이 바이패스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죠. 임팩트 있는 솔로 연주 등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오늘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해 볼 수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해서 전면에 VD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딜레이 타임이나 볼륨, 모듈레이션 효과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니어 테이퍼 타입의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리니어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니어 테이퍼 타입과 오디오 테이퍼 타입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익스프레션 페달이. 근데 이제 가변 저항, 저항을 변화하는 방식인데 이게 저항이 균일하게 줄어들거나 균일하게 올라가는 거를 리니어 테이퍼 타입이라고 하고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들리다 뒤와서 그렇죠. 변하게 되는 것이 오디오 테이퍼 방식인데 균일하게 올라가는 라이너 테이퍼 방식을 리니어 테이퍼 방식을 예,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반적인 외관을 다 한번 예, 저희가 둘러봤고요. 사운드를 예,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만지면서 몇 가지만 들어보고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운드 테스트는 이제 이 뒤편이 되겠죠. 여섯 가지 딜레이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 벨에포크 디럭스의 사운드가 어떤지 정도만 그렇죠. 싱글 타입의 기타와 험버커 타입의 기타를 사용을 해서 네네. 짧게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에코 프로그래밍 매트릭스 중에서 1번
1번이 뭐냐면 베레포크 디럭스의 메인 톤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노브들을 돌려보면서 싱글 픽업과 험버커 픽업에서 어떻게 다른 사운드를 연출해 주는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12시에 다 두고 기본적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픽업은 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2단 셀렉터죠. 하프톤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몽롱해지네요. 그렇죠. 아, 몽롱해지네요. 아, 메인 사운드라고 할 만하네요. 네. 오, 굉장히 자연스럽고 따뜻한 네네네.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테이베코의 질감, 빈티지하고 그런 레트로한 질감을 네, 잘 살린. 그냥 들어도. 아까 에릭 존슨이 쓴다고 했는데. 네네네. 두 개의 세팅을. 그렇죠. 쓸만하네요. 네, 쓸만한 것 같아요. 역시 에릭 존슨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 조작도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 사운드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훌륭한 놀랍네요.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이번엔 험버커 기타를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험버커 기타를 연결을 했고요. 험버커 기타 똑같은 세팅으로 한번 기본적인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레스폴 스탠다드 이것도 하프톤이요? 네, 하프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험버커 픽업은 레인지가 더 훨씬 크게 들려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험버커 픽업 타입의 기타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험버커가 더 좋아요. 저도 근데 저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 험버커 픽업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제 조합이죠. 네네, 싱글 그쵸? 싱글 험버커를 네네. 쓰는 건데 근데 개인적인 이제 그 의견으로는 진짜 기타 사운드 톤을 잘 잡으려면 험버커를 좀 잘 쓰면 그렇죠. 좋은 톤을 싱글에서도 잘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카탈린 브리드 딜레이 페달인 베레포크 디럭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네네네. 내용을 다뤄봤고요. 이제 요 리뷰 영상이 끝나면서 은총 씨의 시연 영상이 또 나갈 겁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